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파워블로그 스미스 줄라이 모닝 이진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원을 받고 관서 지역을 여행 오셨습니까? 관서 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요,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럼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을 관광하셨는데 맛있는 음식과 멋있는 자연경관, 그다음에 체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남으십니까? 도쿠시마현에 그 굉장히 가장 8월에 오봉지기에 그 마냥 인기가 있었던 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와카야마현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시바라 지역의 해변 지역, 그 다음에 온천,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관서 지역은 더 좋은 인상, 또 와보고 싶은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소개되지 못했던 많은 지역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서 지역의 자연경관이라던가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서비스, 정말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관서 지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서 지역 아니면 또 일본이라는 선입관을 좀 버리시고요. 좀더 고급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새로운 정보,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간장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온천이라던가 새로운 숙박이라던가 그들만의 서비스 질 높은 수준의 관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간사이 지역으로 놀러 오세요.